김진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 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.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 이번엔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. 그룹 총수들도 함께 나란히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. 그 가운데 사우디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던 프랑스가 우리와의 정상회담 이후에 묘한 메시지를 밝혔습니다. 사우디 지지는 1차 투표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겁니다. 1차 투표 때 어차피 결정국이 결정되지 않으니만큼 2차 때는 다른 나라 지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 아닐까요?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